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온 시민 이윤석입니다.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막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 재단이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말로 그거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민족들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가 1919년 3월 1일 날 그랬던 것처럼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처럼 박정희와 전두환이 망가뜨려 놓은 민주주의를 1987년 6월 때 우리 선배들이 나와서 외쳤던 것처럼 3년 전 우리가 추웠던 겨울 광화문에서 나라를 나라답게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침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적폐들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십시오. 벌벌 떨던 적폐들이 기어올라와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흔듭니다. 받아쓰기와 거짓말과 악의로 점철된 저 기자들의 저 악랄하는 기자들을 보십시오. 저는 3년 전에 노무현의 시대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의 시대 논두렁 시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 나온 겁니다. 한마디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외치시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조국 수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우리 김포시민